안녕하세요, 포톡입니다. 제가 이번에 갤럭시 S5G로 다양한 카메라 테스트를 하면서요, 자체 보정을 통해서요, 뭐 배경을 흐리게 한다든가 좀 감성적으로 찍는 방법을 제가 한참쯤 연구했으니까요, 한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라이브 포커스 기능으로 찍은 사진을 밝기 보정을 통해서 좀 흐림을 할 건데요, 두 번째 연필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제 오른쪽에 또글뱅이를 클릭하시면요, 밝기하고 노출 한 30씩 그냥 팍팍 줬어요. 그리고 이제 노출로 인한 색을 좀 보정해 주기 위해서 채도를 좀 높였습니다. 예, 순차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, 제가 좀 처음에 좀 너무 오버를 했는지 이렇게 밝기를 너무 줘서 흐림은 일어났는데 대신 좀 너무 오버 노출이 된 것 같아요. 두 번째 사진인데요, 이게 빛이 없을 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. 아까랑 똑같이 밝기하고 노출을 조금 세게 줬어요. 이번에도 색이 좀 날아갈 걸 대비해서 채도를 조금 높였습니다. 이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이고요, 두 번째 보정한 사진입니다. 이것은 라이카 Q고요. 이렇게 세 사진을 놓고 보면요, 제일 왼쪽에 있는 일반 그 라이브 포커스로만 찍었을 때는 사진이 거무퇴퇴한 게 별로 그래 아름답진 않고요. 이것을 이제 환하게 보정을 하니까 아웃포커싱 효과도 있고요, 좀 이렇게 몽롱한 게 아름답게 나왔습니다. 뭐 세 번째 건 라이카 Q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이게 라이브 포커스로 찍은 건데요, 역시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가지고요, 아까랑 비슷합니다. 노출하고 밝기를 많이 줬고요, 이번에는 사진이 약간 누런색으로 나온 것 같아서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자동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.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성형 전에는 이랬던 사진이 성형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손가락 세 번만 터치를 하면은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많이 다를 겁니다. 이건 참고로 라이카 Q 사진입니다. 앞으로 라이브 포커스로 사진을 찍으실 때는요, 그냥 찍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작업했던 매직 터치 3종 세트만 해주시면요, 훨씬 더 감성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.